안녕하세요. 친절한 이진씨입니다. 오늘은 강의하실 때 필요한 스팟 자료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스팟 자료를 활용을 잘 안 했다가 점점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강의를 주도해야 하는 강사의 입장에 서다 보니 이 스팟 자료들이 조금씩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제가 하나씩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강사 소개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강사 소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강사 소개를 어떻게 하는 걸 보셨나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무난하고 보통이지만 강의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강사와 교육생과의 이런 교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교류를 잘 해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의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소개를 할 때부터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교육생들의 흥미와 또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런 강사분이라면 집중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게임은 바로 진진가라는 게임입니다. 진진가라는 게임이 뭐냐면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중에 가짜를 찾아라 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가짜 중에 진짜를 찾아라 라는 게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강사 소개할 때 사용하면 좋을 만한 스팟 자료를 공유해 드려 볼게요. 근데 강사 소개를 한다는 거 가장 먼저 교육생과 강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끝까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는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좀 재밌고 또 인상 깊게 소개를 하는 게 그 교육생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저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본론의 교육을 꺼내기가 쉽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 소개 페이지를 그냥 하지 않고 게임으로 소개를 합니다. 혹시 진진가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짜 진짜 중에 가짜를 찾아라 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로 가짜 중에 진짜를 찾아라 라는 게임으로 바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그림으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죠. 이 하나를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상품이라는 게 작은 거라도 있으면 좀 재미있고 이제 호기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이제 강의를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네 가지의 그림을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3남매 중에 막내다. 두 번째는 제 키가 170cm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 5월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SM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이 네 개 중에 진짜는 딱 한 개다 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눈썰미가 좀 있으시고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답을 금방 맞추실 텐데요. 그때 정답을 아시는 분 정답을 외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한 분씩 다 정답이 나와요. 저는 1번, 뭐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때 정답을 외쳐주신 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아마 처음 봤을 때는 아, 강사와 이제 교육생으로 만났다고 해도 이렇게 저를 공개를 하면서 드러내고 또 재미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교육생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본 다음에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공개할게요. 3남매 중에 막내다. 정답일까요? 하면서 보여드리면 정답이 아니네요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해 드리고요. 두 번째 키가 170이다 라고 해주신 분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손 들어주시겠죠. 아 과연 맞을까요?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리죠.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3번과 4번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답이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보여드리지 마시고요. 두 분 한 번 더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선물을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져가실 계획인데 얼굴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다들. 그럼 그때 동시에 소개를 합니다. 정답은 과연 뭘까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면 정답이 4번이었네요. 3번은 거짓이고 4번이 진실이었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소정의 상품은 간단하게 드리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간단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또 재미있게 재치있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강사분들이 이걸 사용하신다면 이 진진가 또는 이 진짜를 찾는 이 게임에서의 포인트는 네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만드셔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아 그럴듯한 거 세 개와 진짜인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누가 봐도 정답일 것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하나 정도만 해주시거나 아예 빼주시는 게 좋고요. 좀 더 우리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들 뭔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이 좀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그림 또는 세 가지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강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지만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시간은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이 게임을 하면 선물이 또 있고 또 성인들이어도 이 선물이 뭐든 열심히 참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게임을 사용을 하시면서 강사 소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강사 소개를 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8시간짜리 원데이 과정인데 이때 상호 교육생들 간에도 서로 친하지 않는 처음 보는 사람들일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 교육, 첫날 OJT 교육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기업에서 오시는 교육이라던가 그런 교육이 있죠. 그럴 때는 이 진진과 게임은 교육생들도 직접 본인들 걸 작성해보면서 서로 팀원들끼리 맞춰보는 그런 활동의 시간을 간단하게 드려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또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편안한 게임 시간을 간단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퀴즈가 많아요. 퀴즈가 많은데 또 뭐가 많을까요? 선물이 많겠죠?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이 정답을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이 제가 맞춰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여기 계신 모든 서울분들이 다 들고 싶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퀴즈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퀴즈는 손님 중 강사에 대한 퀴즈입니다. 제가 네 가지 그림으로 저를 여러분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개 중에 세 개는 거짓말. 그럼 열 개가 같이 해야 될까요? 한 개. 이 한 개를 맞춰주신 최초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3남매거든요. 3남매 중에 저는 막내입니다.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두 번째는요. 제 키가요. 170cm입니다. 미안해요. 풀 뜨시죠?
없는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요, 벌써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네, 진짜일까요? 보시고 뚜덕뚜덕이신 분들. 네, 마지막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아시나요? 거기 제가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진짜 몇 개라고요? 한 개. 나는 확신한다. 난 평소에 눈썰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하시는 분은 먼저 정답을 외쳐주세요. 4번. 4번이라고요? 아, 연구원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송현우 연구원님. 4번이라고 찍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불가능한 것 같아서. 마음의 상처는 남지만 일단은 4번 접수하겠습니다. 나는 4번 말고 다른 건. 네. 3번. 3번. 네. 결혼 2년 차다. 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혼 2년 차다. 빨리 결혼했을 것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서태훈. 아, 서태훈 연구원님. 눈썹이가 굉장히 지금 찌릿찌릿하세요. 3번. 확신하시나요? 좋습니다. 3번, 4번. 네. 2번. 키가 괜찮습니다. 3번. 모르죠? 근데 3번은 네. 반지가 없어서 안 주실 것 같아요. 또 2년 차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2번이다. 키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혹시 1번 있으신가요? 1번. 1번. 네. 1번. 빨랐어요. 1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애교가 좀 있어요. 아, 애교가 있어. 막내들이 좀 애교가 넘치죠. 애교가 있어서. 기분은 좋아요. 좋아요. 아까 받은 상처를 여기서. 정답을 공개해드릴게요. 1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번. 삼삼매 중에 막내가 맞을까요? 네. 첫째일 것이다. 거짓입니다. 거짓. 몇째일까요? 둘째죠. 둘째. 언니가 있고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쉽네요. 감사해요. 그래도. 네. 키가 비치십니다. 몇일까요? 60? 60? 169. 169. 거의 비슷했는데요. 68입니다. 68. 아, 아쉽네요. 자, 3번, 4번 두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선수 처음 타주신 거예요. 자, 정답.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앞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일단, 인기가 많았을 거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스팟 자료는 강사 소개를 할 때 활용할 만한 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